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스데반 집사가 이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그가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리의 말씀에 얼마나 그가 바로 깨닫고 있는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그 설교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예루살렘 공회가 스데반을 죽이는 결정적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공회를 열고 그 많은 함께한 무리들이 격분하게 됩니다. 뭐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의미, 왜이 시점에서 스데반은 피를 흘리며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스데반의 순교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타난 부분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스데반이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그 맹세로 보증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요셉 이야기를 쫙 하면서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의 한 단위의 민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는지를 쭉 설명하고 그 애굽에서 이제 큰 핍박을 받으면서 그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모세 이야기를 또쫙 하면서 광야 교회가 때 생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통하여 세계 만민을 구원하려는 큰 뜻을 갖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하나님께 바른 희생과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단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구약을 읽어보면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갖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다 바치고 내가 짐승의 고기를 원했느냐? 내가 그 피를 원했느냐? 너희들이 갖다 바치고 뿌리는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지쳤다 할 정도로 그들은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들이 태양신을 비롯한 태양수레와 그 태양수레를 이끄는 그 말들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난과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그 지역에 섬기는 수많은 우상신들을 다 산이면 산마다 골짜기면 골짜기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신을 숭배하며 성전 그 아래 밑에서 힘놈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아이를 잡아다가 불태워 바치는 그 몰래 그 신에게 그런 짓을 했고, 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잘 되기,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뭐라도 갖다 놓고 비는 것이지. 그러면서 진정한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우상 섬기듯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맨날 날좀 봐주세요, 날좀 봐주세요, 복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날좀 보세요, 날좀 보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자, 단한 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많은 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늘 교만하여서, 이제 살만 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우상 숭배하며, 타락하며, 교만하며, 사악하며, 이런 악행을 저질러 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늘 그렇게 교만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도 그렇게 깨우치지를 못하는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젠 우리가 똑바로 살아 돌아왔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린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목이 뻣뻣하고, 위선적, 거짓되고,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사역을 해나가실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였죠. 이 공회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성전 수비대장, 수많은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더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시기하고 미워하여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야, 그러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스테반이 쭉 말씀을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스테반이 죽게 되는 것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스테반이 하늘 위에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탁 거기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야. 그것을 내가 본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있었던 그들에게 기름을 끼얹을 격이지. 격분하여서 스데반을 그냥 바로 끌고 나가서 성 바깥으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똑같은 죄목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죄목으로 즉결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거기서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주동자로서 주동적 역할을 한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본명이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거기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있었을 때 누가 그것을 싫어했습니까? 누가 싫어했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 대제사장.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지. 대제사장. 그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 사람들이 기도와 거기서 말씀을 듣고 막그 성전이 교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 제일 싫어하지. 그 대제사장의 공회,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의 의장. 대제사장이 제일 싫어하지. 공회를 소집해갖고, 그래서 막 사도들을 붙잡아서 막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기회만 된다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지금 위험한 그 순간에 교회가 부흥하면서도 아주 언제 이게 폭발될지 모르는 그 핍박이 확 봇물 터지듯이 이 핍박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이제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자기들의 재물을 교회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집과 밭을 팔아서 판값을 갖고 오면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주다가 집사를 세우게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 막확 일어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던 그 시점에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출중하고 능력 있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이제 대제사장이 보고 있었던 거지. 저놈을 잡아라. 잡아들여라. 사도들은 너무나 많은 백성이 따르니까 그한 등급 밑에 있는 집사를 잡는 거예요. 집사를 잡아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사도행전 7장 1절.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은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렸다라는 그 제목으로 고소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씌웠던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씌워서 이것이 사실이냐? 이러면서 이제 아주 강하게 압박해 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공회원 여러분, 함께하신 참석하신 많은 형제 여러분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만민을 구원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그랬지. 갈대아우르. 거기에서부터 수천, 삼천 킬로가 넘는 그런 긴 여행을 하면서 하란에 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스라엘 땅이지. 이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언약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그 율법 안에 다 들어있지 또.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5절부터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약속이 계속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것이 그 후손이 이제 알지 못하는 나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죠. 그 나라가 애굽인 거예요.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받을 것,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낼 것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아들 낳기도 전에 이 말씀 미리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가 180년이야. 그리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타났다고 했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 180년, 400년 더 하면 얼마예요? 거의 580년. 응? 거의 한 600년 후에 이제 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출애굽이지.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쭉 설명하는 가운데 할례 언약을 줬어. 할례.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그 몸에 남자의 몸에 표시를 하게 한 거야.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11절부터 이제는 애굽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지를 설명하게 되는데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의 부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7년 풍년과 뒤이어 7년 흉년이 오기 때문에 풍년 때 양식을 반드시 저장해야지만이 온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탁 알려준 거지. 그대로 이제 흉년이 오게 되면서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 것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되고 요셉이 형님과 그리고 아버님 부모님 다 모셔서 이제 여기서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셉 때문에 좋은 나라에 가서 이제 이민 간 거지. 이민 가서 그냥 아주 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죽게 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박해와 핍박을 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됐지만 야곱이 죽을 때 어디다가 갖다 묻으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죽을 때 나를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거 내 조상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헤브론의 해쪽 속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막벨라라는 그
지역에 굴을 삽니다. 굴. 그래서 그 동굴에다가 이제 매장재를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례를 치게 되지. 그래서 야곱도 이제 애굽으로 왔지만 내가 죽게 되면 내 장례를 내 조상이 묻혔던 바로 그 막벨라 굴, 헤브론. 근데 지금 여기 스테반이 쭉 이야기하면서 잠깐 헷갈렸는데 스테반이 세겜 하몰에 세겜 하몰에게서 샀다고 했는데 세겜 하몰이 아닙니다. 해몰이 아니고 아니고 해쪽 속 헤브론에게 산 겁니다. 자, 거기가 막벨라 굴이 헤브론이 헤브론. 자,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고 그다음에 사라도 거기 묻혔고 그다음에 레아도 거기 묻혔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야곱도 거기 묻히고 요셉도 이제 죽게 된 다음에 거기로 가라 그래서 요셉의 장례 치르는 장면이 그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성대한 장례 행렬이 나오죠. 자, 그것은 왜 그러냐? 약속의 땅이라는 거 거기가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에서 묻히기를 바랬던 거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아직 안 주어졌어.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자기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수백 년 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치면은 거의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바라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무덤을 거기 산 거야. 땅 한 평 안 샀어요. 아브라함이 무덤 매장지만 다 사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매장지만 딱 샀고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히게 됐던 거죠. 참.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애굽의 왕이 일어나갖고 이것들 뭐야? 왜 이렇게 인구가 많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억압 정책을 피게 된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라. 이때 안 죽고 살아난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모세 이야기를 또 쫙 해줍니다. 아주 성경 말씀 이야기를 이 공회원들을 다 모아놓고 스테반이 쫙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주일학교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설명하듯이 쫙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제 모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도시에 속한 도시적 남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양육된 우아한 그런 말 뜻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가 왠지 어디 그냥 시골아이처럼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 애가 아주 그냥 막 아주 큰사하게 아주 도시적인 그런 미남형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석 달 동안 집에서 키웠는데 이제는 막 아이가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제 나일강에 왔을 때 그쪽으로 이제 뭐지 갈대로 만든 그 상자에다 넣어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딸로부터 모든
그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우게 되죠. 말과 행하는 일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무술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학식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마죠. 이 바로의 공주는 이 바로의 공주가 실권을 갖고 있었어요. 애굽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아들에게 후계자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후계자 수업을 했던 거지. 그러나 이제 정적들이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인 이제 모세가 이 정권을 잡기는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죠. 자기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지. 그때 모세의 나이는 40이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가. 자기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었지. 그래서 어느 날 애굽 사람한테 학대를 받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형제들이 나를 잘 봐주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분위기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죠. 미디안에서 나그네가 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시작.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구원하여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에서 40년 있으면서 이제 80세가 되었지. 그때 이제 시내산 광야 거기서 가시나무 떨기를 보는데 불꽃이 일어나는데 나뭇가지는 타고 있지 않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때 거기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오죠. 30절에 천사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이렇게 중복되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이제 만나 주시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 내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에게 강력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라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누구냐? 바로 모세는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죠. 광야 교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였습니다. 지금 스데반 설교 내용에서 광야 교회 그 그림에 보면 이렇게 성막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의 천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령을 의미하죠. 그들을 쭉 이끌어 가시는 그런 광야 교회. 그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모세와 같이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럼 모세지. 모세. 얼마나 많은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으며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인간이 되어 왔을 때 그가 행하였던 기적과 표적과 권능들을 보면은 모세가 생각나지. 모세가 나와 같은 내 후대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한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 죽인 거예요. 잡아 죽인 거야. 야, 모세가 말했던 그 사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 스데반이 그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왜 우상을 만드는 것이냐?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을 받아서 지금 곧 내려올 건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사람은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게 없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 그래서 뭐 귀걸이 반지 이런 걸 빼가지고 그걸로 금을 갖다 녹여갖고 송아지 신상을 만들면서 그때 아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론도 이상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지. 얼마나 많은 열 가지 재앙을 비롯하여서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는 양식이 없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셨고 바위를 깨뜨려 물을 주셨고 바위 속에서 물이 왜 있어?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여차하면 우리를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이거야. 위기 가운데 있는 거지. 모세는 어디 갔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모세만 믿고 왔는데 이거 모세는 죽었나 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우리를 여기서 빨리 그러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야. 뭐야? 우리를 빨리
여기서 불안함과 막 그런 걸 지내서 빨리 뭐라도 만들어서 우리를 빨리 어떻게 좀 해줘. 빨리빨리 나 갖고 오시오. 금을 만들어서 아론도 불안했나? 금을 만들어서 방금 전에 시내산에서 막 천둥과 번개와 그 다음에 막 우박이 막 떨어지고 막 연기가 막 확 무슨 가마 옹이 그 가마 있죠. 가마에서 그 그릇 만드는 그런 공장 막 그 나무 때문에 불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를 감쌌고 그 다음에 천둥과 번개와 벼락이 막 쳤고 그러면서 연기가 막 올라가면 하나님의 강림하신 걸 봤다니까 이 사람들이 산 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 사람으로서 40일을 안 먹었으면 죽었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불안해진 거야. 불안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그런 위기 속에서 나를 빨리 어떻게 해줄 그런 어떤 자기의 욕망,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쫓아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이거라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응? 모세는 없어졌고 송아지 만들어 이게 여호와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했던 그 여호와 신 알지? 그 신이 이거야. 그걸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막 좋다고 춤추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룩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그냥 내버려뒀다. 하늘의 군대 이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켜.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군대, 하늘의 별들. 그거를 섬겼다는 거야. 하늘의 별들. 그 다음에 또 뭘 섬겼다고 나왔습니까? 물룩의 장막. 이 물룩을 암몬족 속의 신인데 그 물룩, 물렉이란 말 뜻은 너희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 신상, 송아지 형상처럼 생긴 그런 얼굴은 이게 이 염소인지 송아지인지 그런 형상이 생겼고 밑에는 사람처럼 이게 생겼지. 거기에다가 이제 어린 아이를 갖다가 불태워 바치는 거 여기에. 그런 일을 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업이 더 번창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야?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섬겼다고 그랬습니까? 네판의 별. 네판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토성신이야. 토성신. 아모스에 보면 5장에 보면 식굿과 기운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네판의 별, 토성신을 의미합니다. 뿔이 달린 위대한 신, 판을 상징하는 그 별, 육각형의 별이야. 육각형의 별, 육각 모양의 별. 이게 주술적으로 많이 써요. 주술적으로. 근데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왜 육각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서 육각별이 있습니다. 육각별. 이 토성 신 네판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져다 놓고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이걸 섬긴다는 거예요. 뒤에 또 다른 그 구약의 구절들을 읽어보면 성전 앞마당에 태양신 숭배하는 게 있습니다. 태양신. 태양수레와 그 태양수레를 끄는 말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고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 그 밑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거기서 이 몰록신을 섬긴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섬긴 적이 있느냐 이거야.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 하나님 없다. 다른 신을 쫓고 응?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 사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숭배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뜻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런 이해와 믿음과 그런 소망은 없고 그저 자기들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먼 나라로 이제 예,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가 왼쪽 지도에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 성전이 있고 저 아래쪽으로 흰놈의 골짜기가 있죠. 여기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통해서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수많은 타락과 우상 숭배가 가득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는데 저는 좋은 궁전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들 때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큰 사하게 막 황금으로 큰 사하게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아주 멋지게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찬란하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집을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천막에서 이제 성전 집을 지었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하늘이 지붕이고 땅이 내 발판인데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야. 니네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짓는다 할지언정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좁은 일은 이런 곳에 제한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니 그 정성이 갸륵하구나. 그러나 너희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나를 진심으로 섬기며 그렇게 할 때 그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곳에 너희와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희생제물을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게 되죠. 지성소 법궤위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게 됨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을 또다시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형식적으로 우상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내가 여기서 떠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때로부터 수많은 주변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들이 들어왔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상 산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도 다 미혹되어서 그렇게 우상에 빠져들게 되었던 거죠. 수많은 우상들이 극한 그런 세상이 되어졌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섬긴다고 해요.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많은 신들이 있을수록 좋은 거야. 나에게 복이 되니까 자기 중심적이야. 아까도 우상을 왜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부터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그래서 뭐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야? 욕심을 통해서 결국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저 하늘 위에 있다니까. 하늘 위에. 저 하늘 위를 쳐다봐야 돼.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여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 위에 있다니까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 그 나라에 우리가 갈 거예요. 여기 세상은 나그네라니까. 나그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다 두고 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어.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구제하며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갈 곳은 저 영원한 본향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 하나님 축복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많은 재물을 누렸는데 왜 그 가나안 땅을 안 샀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왜 안 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성, 천국의 성에 들어갈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야. 나그네처럼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51절부터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하던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천사가 전해준 율법, 그들이 신성지하고 그렇게 바라는 그 모세의 율법, 그것을 받고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지켰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거짓되게 가장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야.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됐어. 이 백성은 어땠냐? 목이 고든 백성이다. 출애굽기에서부터 구약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목이 굳어버린,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우쳐져도 듣지 않는, 귀가 막혔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러죠. 마음과 귀가 막혔어. 마음과 양심이 새카맣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한 거 보면 나오지.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날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으로 끌어냈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 그 목이 고든 백성. 이것이 사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본질적 모습인 거 이것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죄를 또 용서하며 다시 그들이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꽉 막혀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거스렀다. 성령을 거스렀어. 수많은 의인들, 수많은 선지자들, 앞으로 의인이 오시리라. 이 의인이 예수님 가르켜요. 예수님 메시아. 의인은 거룩한 자, 죄 없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써 그가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그 모든 언약에, 그 모든 율법에 그 마침이 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거룩한 몸을 희생함으로써 이제 모든 예, 율법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 대속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거룩한 몸을 바침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속죄하는 대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죄사함과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남은 인생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하여 그 선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잡아 죽였지. 진짜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율법사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은 것이지.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 하지만 율법에 마침이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걸 듣고 있었던 이 공회원들이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54절 스데반의 격분하는 사람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할렐루야. 이야, 이 자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막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하는 막 이를 갈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하늘을 탁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게 된 거야.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면서 그 옆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일어나 서 계신 것을 본 거야. 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예언되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의인이 올 것이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한 그 사람이 바로 이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인 것이지.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알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서 서 계셨다고 지금 서 계신다고 이 스데반이 보고 말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참을 수가 없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야. 죽여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있다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자기들이 잘못한 게 된 거지. 자기들이 잘못한 게 된 거잖아. 아이, 정말이야. 아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화를 내는 거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잘못했다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써. 저놈을 죽여라. 이걸로 인정하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큰 죄를 저지른 것이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도리어 스테반을 죽이는 것입니다. 야, 왜 이 시점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테반에게 보여줬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곧 너는 죽게 된다.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 예수님이 다 일어나섰잖아.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서 스테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스테반아, 너도 나와 같이 이제 곧 죽임을 당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했죠. 이제 이후에 큰 핍박과 시련이 오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매를 맞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그걸 미리 말씀하셨대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바로 끌고 성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더 이상 재판도 필요 없고 이제 그냥 바로 끌고 나가서 흥분한 이 사람을 끌고 나갔고 이제 돌을 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청년 사울 발 앞에 뒀다고 합니다. 옷을 벗어서 이렇게 맡기는 것은 뭐냐면 자기 권위를 그 사람에게 온전히 맡기고 순복한다 그 뜻이에요. 사울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사울의 주동자라 주동자, 주동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이제 죽여도 된다는 거야. 죽여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죽일 때 3.5m 높이에서 높이 돼서 떨어뜨린 다음에 쫓아가갖고 이제 아직 안 죽었으면 큰 돌로다가 막 내리쳐갖고 그렇게 죽인다고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을 쳐서 돌로 이 사람을 쳐 죽인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비슷하죠. 마치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하게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다? 잔이라.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이라. 이제 부활의 날이 있다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을 깨우십니다. 때 영혼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있죠.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본명이 사울이야. 사울. 사울이고 이제 로마식으로 하면 이름이 바울이지. 바울. 히브리 말로 하면 사울이고. 자,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력한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이제는
거침없이 이제 막 죽인 거야 이제. 거침없이. 핍박이 지금 강력하게 사도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쫙 흩어지게 돼. 도망갈 수밖에 없어. 막 색출해서 이제 막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도망을 감으로써 유대 전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유대 전체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쫙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하늘 보자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수고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